자, 우리가 자에서 자를 보면은 자의 눈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. 그죠? 0에서 1 사이를 이렇게 눈금을 우리가 B만큼, 비계만큼 똑같은 크기로 잘라봐요. 이렇게 표시라는 거죠. 그림을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. 종이에다가 0, 1 하고 나머지 간격은 일정하게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빗금을 치는 거예요. 치는데 그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. 얘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 등등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그중그 개수가 전체가 몇 개냐니까 비계란 말이에요. 비계를 이제 비계의 똑같은 길이의 부분들이 있다. 이걸 영어로 b equal parts라고 해요. parts는 부분, part는 부분이고 s가 붙으니까 복수, 부분들입니다. 그리고 똑같다 하는 말은 equal. equal parts. 비계의 똑같은 길이의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나요? 하나는 비계 중에서 하나라 해서 b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3명 중에 하나는 3분의 1, 4명 중에 하나는 4분의 1, 자동차 5대 중에 한 대는 5분의 1이고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교실이 6개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의 교실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. 이러시죠?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라 A계만큼 있다. 그래서 B 중에서 B계 중에서 이번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해서 A계만큼 있으면은 B분의 A로 표현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다. 그러면 5분의 3. 연필 4개 중에서 두 자루는 4분의 2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